이 프로젝트가 여성 창작자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좀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트 크루징을 연출한 김정인입니다. 저는 좋은 날 만든 황슬기라고 합니다. 맛있는 엔딩을 만든 정소영입니다. 맛있는 엔딩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두 연인의 이야기를 떡볶이 한 그릇에 담아낸 이별 로맨스입니다. 나이트 크루징은 어느 야심한 밤에 허기를 안고 집 밖을 나선 친구가 오랜만에 우연히 동창생을 만나고 예전에 어디선가 얘기를 들어본 쌀국수 트럭을 찾아서 떠나는 한밤의 조금은 엉뚱한 식도락 여행기입니다. 좋은 날은 오랜 친구인 미금이랑 정아가 각자의 딸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하면서 벌어진 어떤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상업영화 현장에서 스크립터로 오래 일을 하면서 그리고 개인 작품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요. 조금 좌절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편 영화를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프로젝트가 여성 창작자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좀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토의 김지혜 대표님이 여성 창작자들의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의를 주셨고 여성 신인 감독들이 자기 작품을 새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귀한 기회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고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많이 됐고 다른 감독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제 작품에 이제 전념하고 있었지만 이제 완성된 다른 감독님들의 작품을 보니까 이게 왠지 모르게 동료애 같은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기회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는 소재를 받았을 때 이렇게 다양한 톤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이걸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좀 재밌었고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 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동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도 아, 나 너무 별로야 라고 자책할 때도 아니야 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북돋아준 동료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힘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고 시간과 장소는 변하지만 영화는 어떤 한 시간에 변하지 않는 어떤 장면을 찍고 변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영화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자. 제가 20대 초반부터 영화 스텝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서 다 좀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같이 영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스프를 끓이는 일 같아요. 다양한 재료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재료를 다듬고 그거를 열심히 끓이다 보면 어느샌가 맛이 우러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뭔가 맛을 우려내고 있는 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맛을 끓이고 있는지 좀 모를 때도 있지만 조만간 그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고 자기의 감과 선택을 믿어도 된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어라. 많이.